대하드라마 태조왕건 왕건 관련 인물편 출연진들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근황. 채흥역 당시 19세, 정태우 현재 39세. 연기 경력 30년이 넘는 베테랑입니다. 사극 한정 단명 전문 배우로 이 작품에서도 요절하는 채흥을 연기하였습니다. 영화 죽도 서핑 다이어리에 출연하였으며 최근 예능 선을 넘는 녀석들에 출연하였습니다. 왕육역 당시 65세, 신구 현재 85세. 경기고 성대 국문학과를 중퇴하였고 1970년대부터 국립극단에서 활동하였습니다. 연극 악리 할아버지와 나에 출연하였으며 2020년 드라마 카이로스에 출연 중입니다. 오다린 역 당시 59세, 이일웅 현재 79세. 1964년 KBS 4기 탤런트로 데뷔하였습니다. 2007년 KBS 단막극 드라마 시티에 출연하였고 현 한국소아암재단 홍보대사입니다. 왕신념 역 당시 28세, 정국진 현재 48세. 1993년 KBS 15기 탤런트로 데뷔하였습니다. 대표작으로 태조왕건 제국의 아침이 있으며 연극 2009 유리동물원에 출연하였습니다. 왕신역 당시 31세, 김광영 현재 51세. 1993년 KBS 15기 탤런트로 데뷔하였습니다. 상당한 동안으로 극중형인 왕신역 역 정국진보다 3살 위입니다. 2019년 드라마 왜 그래 풍상시에 출연하였습니다. 배영 경력 당시 48세, 신동훈 현재 68세. TBC에서 라디오 성우 탤런트로 데뷔하였습니다. 필모의 대부분이 사극인 배우로 2011년 드라마 광개토 태왕에 출연하였습니다. 홍유역 당시 49세, 송용태 현재 69세. 연극 뮤지컬 배우이자 성우로 뮤지컬 라이온킹의 멧돼지 품바 연기로 유명합니다. 청강문화산업대 견인교수로 활동했으며 강령탈춤 인간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최근 제6회 궁중문화축전에 출연하였습니다. 박수문역 당시 37세, 김경웅 현재 57세. 용의 눈물에선 태조왕건을 연기했던 KBS의 성우 겸 탤런트입니다. 올해 9월 연극 A드림에 출연하였으며 유튜브 탤런트 김경웅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원혁 당시 26세, 조인표 현재 46세. 1980년 영화 색깔 있는 여자로 데뷔하였습니다. 충청대학에서 방송연예학 교수를 역임했습니다. 2015년 장사의 신 객주 201호에 출연하였고 현재 아동 액팅 감독으로도 활동 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꼭 남겨주세요. 아재TV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